군대에서 나루토 봤는데 나루토 꽤 재밌더라고. 난 나루토 안 보 애니메이션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안 보는데도 게임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재밌더라고요. 자리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그렇게 필스에서 천상계 유저들이 상위권 랭커들이 거의 90% 이상 활용을 하는 자리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좋길래 성능이 다른가? 그냥 그 특수성 때문에 너무 좋은 건가? 실드라는 그 스킬이 필스 애들의 그런 행동 패턴에 상대하기 너무 좋은 건가? 에임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판정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우클릭을 좌클릭 같은 경우야 에임 보정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따라가서 바스티온 있네? 봐봐 나 지금 움직이도 안 하는데 에임 따라가는 거 보세요. 봐봐 나 움직이지도 않고 있거든요? 봐봐 에임 따라가는 거 봐. 이미지 보정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니까 콘솔 패드 게임들이 이미지 보정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바스가 저기 있네요. 아유 아파. 우후. 극혐이야. 아 너무 눈뽕치면 풀업이라서 옵션을 낮출 수가 없어. PC판에는 옵션을 낮출 수가 있는데 콘솔은 옵션이 다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놈의 눈뽕 너무 심해. 죽어. 황금무기야! 로드 오브 황금무기야. 일본 석 가볼까? 이거 그 오버워치를 VPN 돌려가지고 일본 VPN을 돌려서 하면 일본 서버 그러니까 똑같은 아시아 서버를 돌려도 Q가 일본 서버에 잡힐 것 같은데. 오 개쎄 그렇게 하면 일본 서버 갈 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플스 말고요. 플스 말고 PC 플스도 나중에 일본 서버로 돌려서 할 건데 Q가 잘 잡힌다고 해서. 왜냐면 왜 Q가 잘 잡히는 거 같지 알 거 같아. 일본이 원래 플스 PC보다는 플스 쪽이 훨씬 더 발달해 있다 보니까 유저가 많아서 국내보다는 훨씬 더 Q가 잘 잡힐 것 같긴 해요. 오.
I am not a good loser. The payload has reached the checkpoint. 이게 내가 게임을 하고 싶어도 게임이 너무 안 잡히니까 이 판 막판하고 제가 일본 VPN 그 하나에 VPN 돌려가지고 다음 방송부터는 하도록 할게요. 일단 20을 찍어서 경쟁전을 해야 뭔가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빠덴마에서는 재미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 잠깐만 나 실드 없는데 아! 이거는 국내 서버야. 이거는 그래도 국내 큐가 드럽게 안 잡히죠.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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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루루루루루루루 방송검이다 이 자식아. 어 바스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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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티온. 어! 제가 일본 서버를 가면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브리핑을 할 수가 없어서 일본이더라고요.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영어로 브리핑할 수도 없고 일본 서버 가서 일본 서버 가서 영어로 브리핑하는 진짜 미친 놈이지. 아 막아줘 막아줘. 나 피 얼마 없어. 얼려도 되죠. 오 나 죽는다. 아이바스를 사서 일본어 연습을 할까요? 근데 그 한국어 패치 돼 있어서 일본어 연습이 되긴 되나요? 치킨쿤을 꼬시기 위해 아이마스를 사는 거야. 아이마스 플래티넘 사지. 왜냐면 플스4 독점작이거든요 그게. 겐지 먼저, 겐지 먼저. 고마워. 한조. 와, 잘 쏜다. 플래티넘 사지 한국어 버전이 없다고요? 한국어로 하던데? 풍월령님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 한국어로 하시던데? 그게 플래티넘 사지 아닌가? 와우.
без труда, не видишь и рыбку из труда. Ready.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경쟁전이 계급별로 분류가 잘 안 되나 보네요. 빠데랑 비슷한가 보네. 아, 에너지 100인데 나 죽는다 솔자한테. 아, 매칭이 파티 유형으로 잡혀요? 그래요? 악! 나 뒤진다! 비벼! 비벼! 트로피 획득. 플레이 오브 더 게임. 넓은 데 인커밍. 트리플 킬.